윈도우즈 10 바탕 화면에 내 컴퓨터 아이콘은 어떻게 만드나요? 윈도우즈 10 바탕 화면에 내 컴퓨터 아이콘을 꺼내고 싶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 보세요. 바탕 화면의 빈 공간에 화살표를 위치시킨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. 그런 다음 창 하단의 개인 설정 부분을 클릭하세요. 새롭게 뜬 창에서 우측의 테마 부분을 클릭하고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부분을 클릭합니다. 그런 다음 바탕화면 아이콘 내에서 컴퓨터를 체크합니다. 체크 후 하단의 적용을 클릭하시면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. 감사합니다.